가장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? 누가 있을 때 즐거우신가요? 즐겨보는 영화나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? 저는 소중한 친구에게 맛있는 걸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. 오늘은 그 친구에게 달달한 달고나를 만들어주며 제가 알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더 달고나에는 덮포 심볼의 네 가지 모양 틀이 있어. 실패 없는 달고나를 잘 만들어 보려면 설탕과 식소다 양, 그리고 불 조절을 잘해야 해. 보여줄게. 너도 늘 외롭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.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.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.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야.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도 사랑하셔. 잘 해보려 했는데 안 되네.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게 되었어. 성경에서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,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져서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어.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.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관계를 깨뜨려버렸어. 이건 잘 되네.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어. 그리고 우리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. 하나님과 우리의 나뉘어진 관계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어.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, 구원을 의미해.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너의 삶에 들어오실 거야. 나는 믿어. 그분이 나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.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어때? 달고나처럼 내 마음을 달달하게 녹일 수 있다면 좋겠어. 소중한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복음을 전해보세요. 더 달고나.